안녕하세요. 태안과 서산 부동산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를 하는 태안사랑덤본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태안의 외곽에 자리 잡은 소박한 농가주택과 각종 나무들이 울창한 토지 매물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와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까지 도보로도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있으면서 숲속 분위기가 한껏 나는 곳에 주택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밭도 있고요. 정원 겸해서 각종 유실수가 심어진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행정구역상 태안읍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 토지가 꽤 넓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155평이 있고요. 지목이 밭으로 된 120평짜리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로 된 새 필지 면적이 843평 나오는데요. 지목은 임야하면서 밭으로 경작 중인 곳이 380평 정도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으로 경작되는 곳 면적을 보면 한 500평이 넘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목이 임야인 곳이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 등록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알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2014년 지어진 주택입니다. 10년이 넘었죠. 건평 20평으로 지어졌는데 그 추가로 된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훨씬 넓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 두 개와 창고로 이용 중인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주방이 있고 다용도실로 사용되는 아주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기세 절감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또 튼튼하고 큼지막하게 지어진 정자가 있는데 조금 손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곳이고요. 또 몇 년째 나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이 없으니까 그냥 하우스 파이프가 있다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닐만 씌우면 아주 멀쩡한 비닐하우스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남향집도 충분히 나오는데 왜 동향으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거실에서 보면 동향이 나오는 주택이고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도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을 하고요. 혹시나 매매 금액이 부담이 되신다면 주택과 일부 토지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토지만 구입하실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금액은 영상 아래 더보기 꼭 눌러주시면 그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키가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촬영 시간이 오후시간이라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매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물이 몇 년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부동산이 팡팡 돌아갈 때라 주인장께서 조금 그 욕심을 부리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쯤 바로 계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 후로 금액이 무려 6억 5천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아예 매물 자체를 잊어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는 도저히 중개를 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 동영상 매물번호 1259번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옆집께서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전체적인 관리가 잘 좀 안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때 동영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실감을 하실 겁니다. 나무들도 키가 많이 커서 그런가 주택이 잘 안 보입니다. 주택 관리 차원에서라도 가지치기는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에 나무들이 진짜 많이 컸습니다. 한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 사이에 보이는 곳이 다용도실 겸 창고로 이용이 되는 곳입니다. 시내 인근 토지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매매 희망 가격은 그 집 계산을 전혀 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 대폭 가격이 내려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지점에서 대략적인 경계를 한번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태안읍 그 시내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화살표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이제 숲으로 된그 언덕만 넘으면은 바로 시내가 나옵니다. 차로 이제 10분 정도 걸리는 정도의 바다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보시면은 아주 이제 깔끔하고 좋습니다. 단 하나 이제 그 단점을 꼽으라면은 이제 주택키로 바로 4차선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언덕과 이제 나무들이 가리고 있다 해도 약간의 그 차량 소음은 있습니다. 주택이 도로보다 높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사이에 언덕과 그 울창한 나무들이 그 소음 방지막 그 역할을 하긴 합니다. 토지 제일 그 초입 부분 이제 하단부에 있는 밭을 보고 계십니다. 밭 왼쪽 부분 그 언덕 부분을 따라서 그 하우스 있는 곳까지 거의 반듯하게 이제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있는 주변 보시면 이제 나무들이 아주 울창해서 현장 영상으로는 이제 감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드론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최대한 그좀더 하겠습니다. 하얀 그 펜스 위쪽으로 토지가 많이 그 포함이 되는데요. 진짜 할 일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노력, 여야에 따라서 그 공원처럼 멋진 곳으로도 충분히 변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제 조금 힘이 들어도 그런 맛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희망적인 격려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집 앞마당에 서 있습니다. 한대그 주차된 상황을 보면 이제 표시도 안날 정도죠.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널찍하게 이제 포장을 해놔서 또 좋습니다. 정자 있는 뒤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아주 가득한데요. 관리가 사실 제대로 좀안 돼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잡초가 무성합니다. 매물번호 이제 1259번을 살펴보시면 그 관리를 했던 그때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요. 주택터가 적당한 높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걷기 아주 좋은 정도 경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10번씩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운동은 이제 별도로 안 하셔도 이제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토지 그 제일 하단부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밭은 이제 좀 전그 드론 영상으로 어느 정도 보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고추밭은 건너뛰었고요. 비닐하우스 사이에 또 이렇게 다른 작물 심어놓은 밭 공간이 더 있습니다. 땅이 이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관리를 못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우스는 이제 방치하다시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몇년 전에도 이제 비닐하우스가 없는 요 상태였었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유실수들도 많지만 이제 군데군데 조경수로 심어놓은 그키큰 소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 제공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죠. 토지 면적과 이제 공간이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게다 여유롭습니다.
소나무 아주 멋지죠? 특히 이제 오늘 매물 이곳은 감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이들에게서 맛보았던 꽃감은 진짜 맛이 끝내줬었거든요. 진짜 내 생에 그렇게 맛있는 꽃감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전체가 이제 은근히 넓고 경사면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풀이 장난이 아니어서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 점 이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면 마당만 해도 이제 꽤 되는데요. 일단 밭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정자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요 정자가 이제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있어서 분위기도 괜찮고요. 또 널찍하게 만들어서 우선 쓸모가 있다고 봐야겠는데 좀 주변에 약간의 손은 봐야 되겠습니다. 소나무 아래 있는 그 폰세가 운치가 좀 있어 보이죠? 어디 하나 이제 망가진 데는 안 보입니다. 이제 바닥도 좀 새로 하고 천정면에 칠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요. 넓기도 하고 또 사방에 유리창문 시공을 해놔서 이제 겨울에 난로 같은 걸로 난방 해결만 된다면은 사철 내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장소 충분히 되겠습니다. 지하수 모다집하고 이제 태양광 시설이 되었고요. 야외 수도까지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늘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요 장독대가 좀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서 해가 잘 들도록 조치를 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요놈 덕분에 한여름에도 이제 전기세가 엄청 절감이 된다고 그러십니다. 한쪽에는 이제 소각장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냄새나는 거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이제 마당 있는 앞쪽으로 왔고요. 이제 오른쪽 뒤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 문이 있는 곳은 이제 방을 하나 더 달아낸 곳인데요. 잠시 후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벽이 이제 그늘이 진 곳이라서 이끼가 좀 끼었습니다. 집 주변 관리가 이제 많이 엉망인데요. 이제 잡초 제거만 되어도 아주 말끔하게 될 만한 곳이라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거, 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현관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요즘 주택들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보통 데크가 놓일 위치죠. 천장을 그 넥사한 시공을 하고 또 사방에 유리창을 달아서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썬룸의 원조죠. 원래는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야 정상이겠지만 이 집의 법도는 그게 또 아닙니다. 한양 가면 한양 법도를 따라야 하듯이 이 집의 법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창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됐든 안으로 일단 들어왔고요.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쇼파 자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요. 이제 3인용 쇼파를 놓더라도 한번 그 사이즈를 재보고 놓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이것도 3인용 같은데 약간 그 삐져나오거든요. 서로 자리를 바꿔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20평으로 이제 허가된 집 거실치고는 아주 넓게 빠졌다 보여지고요. 양쪽 가로 길이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현관문이 있고 이제 전실입니다. 3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좀 전에 외부 영상에서 방을 더그 달아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곳이 이제 그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식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창고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까지 맞는 방입니다. 이제 불을 안 켰는데도 조명등이 있는 듯 느껴질 정도로 비교적 아주 환합니다. 미닫이 중문입니다. 창고방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한쪽에 붙박이장이 있고요. 이제 침대가 놓인다고 해도 이제 동선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방 크기는 이제 아담한 사이즈로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도 이제 깔끔한데 이제 도배 정도 하고 청소만 한다면은 그냥 무난한 그 방이 되겠습니다. 좀 전 보신 그 창고방이 보이는데 채광은 전혀 안 되는 방이 되겠습니다. 다시 봐도 이제 도배 상태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욕실인데요. 오늘 주택은 욕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간 널찍하고요. 이제 단지 보이는 것처럼 그 샤워 공간에 그 요 세탁기가 자리 잡은 게 좀 생소하게 보이죠? 기왕이면은 이제 다른 곳에 세탁기 자리 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욕실 내 이제 집기 비품들을 보시면은 설치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관리가 잘 되어서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주방을 볼 텐데 이제 주방을 보시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식구가 이제 단촐의 20평 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거주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막상 매매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선 좀 비좁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역자 모양 주방이고요. 이제 한 사람 동선에 딱 맞춰진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끝으로는 이제 키 큰 장이 있고요. 이어서 렌지 자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작은 조리 공간과 이제 싱크볼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냉장고 자리까지 마련이 되었는데 진짜 넓지 않은 공간에다가 알차게도 구조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2인용 식탁 자리까지 말이죠. 주방 한쪽에는 이제 작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는 이제 큰 냉장고를 놔도 이제 충분하게 자리는 나올 것 같은데 저 창문이 약간 가릴까요? 어쨌든 그 바닥을 봐서는 그 자리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한쪽에 이제 작은 수납장까지 두었는데요. 수납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 이제 별거라도 다 놓을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의 다용도실 같은 이렇게 큰 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끝에 이제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도 아주 쓸랑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유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납 선반이 있고 이제 내부하고 연결된 문입니다. 거실 공간만큼은 아주 확실하죠. 요 거실 창은 이제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방도 이제 두 번째 보신 방처럼 이제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이제 이 정도만 충분하겠죠. 방 크기는 이제 두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이제 탕난 자국이 살짝 보입니다. 바깥에 베란다 창이 있어서 이제 결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대를 놔도 여유 공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영상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주택은 가격을 거의 안 매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매물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내와 멀지 않은 곳을 찾으시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를 생각하시는 분, 또 널찍한 토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나무가 많은 매물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매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또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만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